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세욱입니다. 금리가 참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시장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와, 오늘 장난 아니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부근하게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와주며 반등폭을 만들어주는 하루였습니다. 61선 윗구간에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돌파를 해주냐 안 해주냐의 이런 싸움이라고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이제 스타트하기 전에 카카오도 친구추가 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추가 아직까지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친구추가 한 번씩 해보시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허허허, 일단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오늘은 좀 이상했습니다. 시장이 엄청 이상했어요. 다들 뭘 느끼셨나요? 이게 장중에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툼해주고 급등했다가 툼해주고 급등했다가 툼해주고 그냥 아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는 개인 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수 자체는 갭상승이 나와주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대려 셀트리온 그룹주에는 매수 유입이 들어가주면서 지수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 방어주 성향을 띠면서 매수 유입이 들어와줬어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도 명확하게 좀 들어와줬고요.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에 힘입어 다시 한번 더 가격 밸류를 어떻게 해줬죠? 딱 가져다 붙인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62,500원보다는 65,000원 위로 올라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딱 말씀드리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1차적으로 여러분 1차적인 바닥을 잡아줬다라는 가격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65,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가지고 70,000원 구간을 살짝 터치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와 같은 가격의 밸류 구간을 살짝 터치를 해주고 내려와줄 경우에는 한타임 그래도 이제 바닥을 찍어주며 이렇게 추세를 돌려주려는 일련의 작업이 한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메이저들이 전형적으로 해먹는 패턴 중 하나인데 물론 65,000원에서 70,000원 구간을 살짝 터치를 해준다라고 해서 계속 우상향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내려와줄 겁니다. 대신에 추가 하락 구간은 제한적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여러분들 주가가 바닥을 잡아줬다라고 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우산입니다. 횡보 구간만 1년 넘게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한들 횡보 구간이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대신에 이제 바닥만 잡아준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 구간이 안 나와주는 거죠. 17만원 터치해주고 61,500원까지 내려와줬어요. 이건 반토막보다 더 내려와줬다라는 건데 일단은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에는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포인트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래저래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좀 겪게 되고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딱 봤었을 때에는 저는 하락의 브레이크를 먼저 걸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추가 상승 구간이 나와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뭐 얼마만큼 반등을 나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덜 빠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간까지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뭐 모멘텀적인 부분도 항상 제가 다 체크를 해드렸는데 뭐 오늘은 개별적으로 모멘텀 체크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원숭이 두창이 퍼져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원숭이 두창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모멘텀 붙어서 올라가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도 꼭 한 번씩 오셔가지고 딱 서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고품격 이게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바로 가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HERB2019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투자를 하시면서 이래저래
많은 상황을 다 겪어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데 흔들리시지 마시고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허브제TV에 손을 내뻗으셔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브제TV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드리는 회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